자, 오늘은 정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정축일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개개인의 글자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축토가 화를 보게 되면요. 화를 설기한다. 또 끌어들인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축토는 목을 보면은 붙들고요. 화를 보면은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라는 화를 보면은 당연히 끌어들이겠죠. 식신으로 작용하지만, 이 식신의 형태가 마치 상관이 일간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식신이 정화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물론, 식신이란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지가 주도하기 때문에 일간이 어, 멈추고 싶을 때 멈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간이 식신 상관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일간이 아니라 식신 상관이 일간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만약 주도하게 되면, 자기가 원할 때 멈추던가, 또는 자기 주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식신 상관이 주도하게 되면은, 내가 시작은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주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화가 빛이나, 또는 열로 작용하는데, 빛이든 열이든 상관없이 이 축토는, 정화를 그냥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열을 쓰는 구조라면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열로 쓰이는 정화라면은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다루고 뭔가를 생산할 텐데 축토에 의해서 그 열성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는 일마다 끝까지 완성해 내지 못한다 혹은 중도에 하차한다 이것저것 하다가 만다 라는 수식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빛이라고 할지라도 축토는 빛을 끌어들여서 가두고 점점 더 어두워지게 해요 원래 빛에게는 어둠이 있으면 빛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사람들 이끌어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은 수로 있을 때고요 축은 해자 축이라는 수의 끝자락이 있지만 토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수하고 자수는 어둠이라고 한다면 축은 가장 어두운 것이고요. 그 어둠이 빛마저 끌어들이는 형태다. 마치 블랙홀 같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빛을 끌어들여서 가두는 유일한 것은 블랙홀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축토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오행이 바로 목이에요. 정축일주는 목이 있으면은 긍정적이게 됩니다. 왜? 정화가 빛이 점점 어두워질 텐데, 목이 있으면 목생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밝아지게 만들죠. 축토에 끌려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목극토하니까 축토의 작용을 붙들어주고요. 그리고 목생화를 하니까 점점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은 십성으로는 인성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식신이라는 내 개인의 재주를 다루는데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축 일주가 목이 없다. 그러면은 무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목이 있으면 자격을 갖춘 안정된 상태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열보다는 빛으로 쓰일 때 훨씬 더 가치가 클 가능성이 크죠. 자, 축토 자체는 이미 다 쓰인 것이고요. 폐기된 것이고 버려야 될것 활용 가치가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목으로 축토를 목극토하게 되면요. 목은 새것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것이고 가치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죠. 그게 인성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축일주가 목을 쓰게 되면 옛날 것을 옛날 것을 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다루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공부로 연결한다면 역사학이 되겠네요. 오래된 것이니까요. 역사는.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축 중에 신금이 투간되어서요. 토생금, 식신생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오래된 것에서 나온 완성품 같은 거니까 이것을 물상으로 골동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골동품을 다룬다, 오래된 것을 발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가 사주에 있어서요 관을 보게 되더라도 이 사주는 축토라고 하는 일지의 근거에서 나간 수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게 되면 개인궁에서 나갔기 때문에요. 대기업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관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작은 기업에 들어가더라도요.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만족도가 커지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정축 일주는 축토가 어두워지고 있는 형태다 빛을 끌어들여서 더욱 더 어둡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의 가치가 가장 크다 목이 있어주면은 다시 밝아지고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게 되고 선생님 기질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을 보게 되면은 식신생제하지만은 축토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다룬다, 옛 것을 다룬다, 꼴동품을 다룬다. 대신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 거의 한달 만에 하는 뽑기 시간인 것 같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임신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